와, 진짜 돗자리 펴셔야 될 듯. 이 얼굴을 좀 보시라고요. 와, 이분도 보통 선수가 아니거든요. 와,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멀리 갈 필요 없고요. 아주 안 좋은 사주예요, 사실. 야, 이분 더 심각한데요? 대박이다. 소름 돋는다. 진짜 소름 돋아요. 역시 뻔할 뻔짜라니까. 자, 오늘은 앙스타일 캐릭터들을 상대로 20년 오타쿠의 짬밥을 이용하여 관상학과 사주를 봐주는 콘텐츠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앙상블 스타즈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두고요. 사주를 봤을 때 앙상블 스타즈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엥? 하나도 안 봤는데? 이 사람 완전 돌팔이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앙스타를 모르시는 분들은 재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시켜줄 앙창, 어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광고에서. 자, 커트 앙스타 고수분을 시청자분들 중에서 섭외를 했거든요. 앙상블 스타즈 플레이타임만 1만시간 6년차 현지 1만 100단위가 넘어가는 김바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앙스타에 몇백만원 샀대요. 김바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놓고 정직하게 만들었다. 저는 보통 관상에서 눈 종류를 볼 때 신비눈, 뱀눈, 호인눈, 치명눈, 뇌세눈, 동태눈, 차분눈, 해막눈, 매해눈, 나른눈, 확신눈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캐릭터는 해막눈의 소유자로서 이 눈꼬리가 올라가거나 중간에 굴곡이 없이 아주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눈썹도 저는 캐릭터 눈썹을 수줍썹, 거만썹, 제왕썹, 일자썹, 시원썹, 산업썹, 순박썹, 성선썹으로 보는데, 이분의 눈썹 시원썹과 성선썹 둘 중 하나다. 성선썹 이란 어떤 것이냐, 성선설을 믿게 해줄 만큼 선하게 생긴 눈썹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정직한 품성을 타고났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캐릭터 입을 볼 때 양이입, 간교입, 뱀입, 활짝입, 회활입, 상어입, 야망입, 삐죽입, 확신입 이렇게 있다고 보거든요. 보시면은 활짝 벌리고 있는 입, 이거는 또 볼 것도 없다. 확신의 회활입 혹은 활짝입, 이 두 입 모두 거짓말을 잘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로 하는? 잠깐만, 나 이 캐릭터 본 것 같은데. 앙스타 아이콘으로 봤거든요. 아, 이 캐릭터 주인공, 굉장히 주인공의 사주가 보인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흡사하네요. 얘가 공식적인 주인공입니다. 그쵸? 제작진들이 딱 주인공으로 찝어서 만들어둔 캐릭터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해맑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힌트가 나가긴 했는데, 이 친구의 첫 대사가 주인공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원래 근데 사주라는 게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관상도 그렇고 한 7할 정도만 맞아 떨어져도 우리는 뭐 맞았다 그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네네. 이 사람 아오? 이런 캐릭터들은 눈썹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선형일 때, 그리고 앞쪽이 조금 더 진할 때 산압썹이라고 합니다. 살짝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눈을 보시면 매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과 눈썹 쪽의 사주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입술이 중요합니다. 양이 이 사주는 또 성격이 좋은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얼굴 상부와 하관에 기운이 괴리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약간 츤데레일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 캐릭터? 와,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요? 츤데레인가요? 네, 츤데레입니다. 와, 이분도 보통 사주가 아니거든요. 이 이마의 기운이 굉장히 대단해요. 보시면은 이마 넓고 사각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망이 있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보시면 바로 이게 제왕썹의 교과서야. 사선으로 한번 가는 것도 기운이 어마어마한데 끝까지 가서 한번 꺾인다? 이거는 뭐 엄청나다. 눈을 보시면 이제 가로로 쭉 길게 되어 있는 눈, 뱀눈이라고 하거든요. 대략을 잘 꾸미고 좀 간교한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관상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입을 보시면 입술이 가로로 길게 가다가 끝쪽으로 살짝 올라가잖아요. 야망입이라고 하거든요.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어떤가요? 네,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이 친구는 공식적인 악역을 맡고 있어요. 갱생의 여지도 없는. 이건 너무 쉬웠다. 하지만 나 이런 야망 있는 남자 싫지 않아. 개인 특기 거라 모르겠습니다. 신호 하지만 이거 치마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여성의 사주를 타고난 게 아닌지. 그럼
나루카미 아라시 이 캐릭터는 이제 전형적인 왕자님인데 이 눈썹은 산압썹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눈의 사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호인 눈이라고 굉장히 좋은 눈이에요. 이게 입도 호인 입이라고 하거든요. 성격이 되게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상냥해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자세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 호흡기창에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이 캐릭터가 립스틱 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어? 뭐지? 이 자세를 보니까 뭔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왕자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언니 캐릭터거든요. 이게 어떻게 언니야? 말도 안 돼! 주인공이 여자인데 자기 보고 언니라고 불러달라 하고 뭐라고요? 사가미 진? 선생님이요? 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이게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곡선을 그리면서 시원하게 뻗어져 나가 있고 시원썹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눈 쪽을 보시면 눈이 반달 눈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능글거린다든지 나른하다든지 게으르다든지 해서 매사에 적당히 주변 사람들이 불면 말할 때 에휴 뭐 그런 거 그러냐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턱수염도 그거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봐야 될 게 이 점 있죠. 점 눈물점이라고 하는데 이성에 대해서 매력이 있고 달력기는 사주거든요. 이 점이 있다? 이거는 약간 갭이 있다는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럴 것 같지만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순진 같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가요? 이것도 굉장히 잘 봤네요. 이 선생님인데 과거에 엄청 인기 많았던 아이돌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술을 좋아하는 나태한 선생님. 아 그쵸 나태하죠. 네 정확하네. 이거 100%네요 이거는. 미아토리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누구셨더라 민트머리에 그분과 굉장히 흡사한 여성의 사주가 많이 그렇게까지 여성의 사주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눈썹이 시원썹, 눈도 호인 눈의 끝장판, 입도 양이 정직하고 착하고 귀엽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댓글에 자꾸 얼굴로 판단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언니 돗자리 말자가 왜 나오지? 왜 뭐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귀엽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악마 캐릭터예요. 저리 비켜라 이 가축들아 라는 대사를 합니다. 아니 이거는 노린 거네. 이게 어떻게 소악마예요. 이 얼굴을 좀 보시라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히메미야 타오리다요. 이쇼니 스테이지니 다테르 코토가 스꼬쿠 시아와세. 근데 이분이 성우가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남성분 같아 그쵸? 남자분이십니다. 아 그쵸. 무라세 아유무. 아 무라세 아유무예요? 역시 네. 왠지 동류인 것 같더라. 본능적으로 동류는 동류를 알아보는 법. 오카미 코가? 와 잘생겼다. 일단 산압섭을 가진 다른 캐릭터들도 앞부분이 굵지만 그 친구는 중간까지도 다 굵거든요. 일반적인 산압섭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산압다. 눈도 매눈 끝부분에 올라가는 라인과 앞부분에 내려가는 라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되어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세다. 입도 보시면 이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있다. 아 보통 아닙니다 이분. 마이페이스 굉장히 강하고요. 암투를 벌인다든지 뒤통수를 치려고 막 깨작깨작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되게 정면돌파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양아치 츤데레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아치 너무 멋있어. 펜쇼인 H.O. 멀리 갈 필요 없고요. 아주 안 좋은 사주예요 사실. 곁에 두기에는 조금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관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눈을 뜨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뱀눈이라고 하죠. 눈썹도 가로로 굉장히 길어요. 산압섭에서의 안 좋은 케이스로 분류를 하기는 해요. 근데 입 정말 무서운 입이에요. 혓바닥을 밖으로 이렇게 낼름하고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 입이죠. 뱀 눈과 뱀 입. 가슴 속에 감춘 것이 많고 술수, 계략 이런 것들을 능통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뒤통수를 조금 칠 수도 있다. 어떤가요? 와 진짜 돗자리 펴셔야 되겠어요. 이 친구가 대표적인 계략 흑막 캐릭터고요. 그쵸. 하지만 이런 스타일 싫어하지 않아요. 칸다키 소마? 자 일단 보시면은 산압섭 그리고 눈도 매 눈과 확신 눈이 같이 보이는 형태의 얼굴 상안부를 봤을 때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앙다무이 확신을 가졌다. 확신입이라고 보거든요. 칼 같은 것도 차고 있잖아요. 장발의 머리를 한 거 봤을 때 옛날 사람 스타일일 것 같아요. 신사도 무사의 사주도 타고났다고 볼 수 있고요.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사무라이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관상이다. 정답입니다. 100%. 이 친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도 집안 장남
사람입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하오체를 써요. 어머, 진짜요? 대박이다. 네. 소름 돋는다. 어머. 진짜 소름 돋아요. 타쿠마 리츠. 아, 보이네요. 일자섭이네요. 감정 기복의 변화가 적어요. 나른 눈, 눈을 뜨는 힘 자체가 크지 않아요. 매사에 열정적으로 그런다기보다는 좀 흘러가는 대로 두는 스타일이고, 이런 캐릭터들이 높은 확률로 천재의 사주를 많이 타고나요. 나는 좀 가만히 있는데 상황이 좀 잘 돼가지고 일이 좀 잘 풀리네?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삐죽이, 귀찮아하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주변에서는 난리가 날 것 같아. 덕후몰이하는 스타성이 있는 캐릭터들이 이런 사주를 좀 많이 타고나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서는 우리 FX의 크리스탈씨 어떤가요? 오, 진짜 잘 맞네요. 이 친구가 잠만 봅니다. 잔디밭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성격도 느긋한 편이고 재능이 뛰어나긴 하죠. 오리사와 치아키. 이야, 보인다 보여. 눈썹과 눈, 입 모두가 말해주고 있어요. 무언가 굉장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올해도 열심히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라서 리더의 사주가 있다. 네, 정답입니다. 이 친구가 전대물 덕후인데 자기가 레드가 되고 싶어서. 아 그래, 딱 그래 보이더라. 타쿠마 레이. 야, 너무 센데? 일단 눈이 빼도 박도 못할 뱀눈. 산악섭인데 가로로 길잖아요. 입을 보면은 확신에 차있는데 절대 입을 쉽게 잘 벌리지 않잖아요. 고위 계층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카주거든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악역 중에서도 좀 뱀파이어 쪽 보스 같은 캐릭터 관상이다. 진짜 저 뱀파이어 딱 나왔을 때 와, 진짜 돗자리 깔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자칭 흑팔기 캐릭터죠. 그리고 고위계층. 이 친구가 실제로 아까 나왔던 텐션 H라는 친구랑 같이 판 위에서 노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둘이 비슷하다니까. 이 사관부가 굉장히 비슷한 관상을 타고났다니까. 생긴 대로 가는 거예요. 란 나기사? 야, 이분은 더 심각한데요? 산압섭에다가 끝까지 치켜 올라간 뱀눈이에요. 입? 아까 그 친구와 매우 흡사하죠. 앞서 말한 친구와 괴를 달리하지 않아. 속에 뭐가 있고 감춘 게 많고 고위 계층이고요. 아까 그 친구가 뱀파이어였다면은 이 사람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의지가 변한 거? 탈인간. 이 친구는 세계관 내에서 불려지는 명칭이 있는데 무자비한 신. 근데 진실을 밝히자면 천연 속성입니다. 뭔 소리라는 거야 진짜. 뭔 키루크로. 야, 이거 얼굴에 써있죠. 산압섭의 산압눈. 삐죽 입으로 가려다만 확실히 높은 확률로 양아치가 된다. 불량배가 될 관상을 타고났다. 관상이 좋으세요. 이런 분들이 잘 가면 운동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정말 나쁠 쪽으로도 빠지면 이제 좀 야쿠자. 이 친구가 뒷골목 세계를 좀 재패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오, 그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상이. 그런데 이제 겉보기에는 양아치스럽지만 굉장히 수인남입니다. 재봉이 특기예요.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수인남이야? 와, 뭐야? 얘네 둘이 혈연 관계죠? 네, 맞아요. 어느 쪽이 형일까요? 이 오른쪽이 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쿠마 레이가 리츠한테 막 계속 하죠. 동생아 막 이러면서. 아, 맞습니다. 그쵸. 내가 말했잖아요. 이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사주라니까? 저 레이라는 캐릭터가 리츠라는 캐릭터한테 아주 막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얘는 그걸 또 막 되게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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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요. 그래요? 역시 뻔할 뻔짜라니까! 와! 난 이거 결승이야! 대박! 어, 어떻게 골라! 완전 늑대 두 마리잖아! 진짜 어떡하지? 한 목소리 듣고 골라볼까 그러면? 오가미 코가다! 오레사마가 아이돌을 오시てる 이유? 아이돌가 각계 카라다! 어? 기류 크로다! 오레와 즈타이가 데케시 미타메모 코와이가 와르사와 시네카라요. 어? 뭐야? 어? 너무 괜찮은데요? 아정남이죠? 완전 그거네. 양아치같이 생겼지만 MBTI는 F인 스타일. 둘 다 너무 좋기는 한데 얘는 나한테 좀 상처 줄 것 같아. 말 함부로 해가지고. 이 친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잘해줄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는 키도 180이 넘고 나이도 한 살 더 많잖아. 연상적이 더 낫단 말이야. 자, 이걸로 앙상블 스타즈 캐릭터 이상 월드컵 우승자는 캐리오 크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와. 이제 뽑기쇼. 과연 내가 키류 쿠로를 뽑을 수 있을지. 자, 10회 연속 스카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무지개빛이 뜨면 오성이 뜬 거고 금색이면 안 뜬 겁니다. 어? 무지개 무지개. 아니, 이 츤데레 친구가 대체 왜 여기서. 어? 두 개야! 뭐야 뭐야?
대박 코가나! 미쳤다 미쳤다! 뭐 근데 저 이거 심각한 운인 거죠? 뭐야? 이래도 돼요? 어머 죄송해요! 아 안 떴다. 아! 아! 아 나님 비켜! 지금 쿠로가 문 앞에서 문고리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비키라고! 뭐 어디 다 좀 털 데 없어요? 스토리 읽으면 죽는다고? 그래 친구야 너무 고마워. 알겠어 진짜 대박 나한테 다이아 줄 거라고? 진짜? 친구야 너무 고마워. 10개 장난하냐! 진짜 씨 여러분 괜찮아요. 저 쿠로 가성 뽑았거든요. 됐어 가자. 자 일단 처음은 이지로 맛을 봐볼게요. 지금부터 틀릴 때마다 1,000원씩 기부합니다. 단 한 푼도 기부할 수 없다. 도전! 1, 2, 3, 4, 5. 너무 쉬워. 이거 기부 되겠어 이래서? 어머 춤추는 거 봐. 너무 쉽다. 이거 이지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노말 해볼게요. 노말 그러면. 어 슬슬 어렵다. 탁! 아니 나 근데 노말도 안 되겠는데? 너무 쉽다. 나 화면 보다가 진짜. 아니 나 채팅 보다 끝난 줄 알고 채팅 보다가. 아 두 개나 틀렸네. 뭐 그럼 하드 해볼게요. 연습해봤어 이 노래. 아 제가 또 너무 고수여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진짜 집중해야 돼 이제. 안돼 4개 놓쳤네. 나이츠의 리틀로망스? 아 뭐야 겁나 어렵게 생겼어. 레벨 21이야 아 뭐야 춤 실화야? 와 나 너무 잘해. 절대 기부할 수 없다. 아 너무 쉽다. 나 너무 잘하는데? 나 하나도 안 틀렸지 그치? 아 하나 언제 틀렸지? 에덴의 댄스 인 더 에포칼립스? 와 레벨 24잖아 아씨, 나한테서 얼마나 뜯어내려고. 오씨 아! 안 돼! 나 기뻐하게 생겼어! 안 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춤봐. 아 네 개. 광고비보다 기부금이 더 나가겠어. 좋은 일 하시고 좋네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좋은 일 하시라고요. 못해도 100만원 해야 좀 가오 살지 않을까. 저 가오 없는데요. 어 범상 전화고 처음부터. 어떡해. 아 노래 언제 끝나 이거. 와 또 12,000원이야 빠르게 한번 더 씌워준다고요? 아, 이 정도 하면 돼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 사기꾼들아! 이거 빠른 거 어떡해! 으아! 얘네가 내 집중력을 다 해치고 있어 저 춤사위가! 으아! 아, 11개? 익스퍼트 안 하고 가면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막고건 장렬하게 익스퍼트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기부할 수 없다. 그래 이거지. 나 이 노래 알아요 근데 광고에서 봤어. 항상 브루스타즈 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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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벅차냐. 아 벅차는 건 좋은데 돈은 못 줘. 와 나 막 17개나 틀렸어. 와 아 진짜 아니야 좋은 일을 쓰는 건데 화내면 안 되지. 하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다. 기부 금액은 총 63,000원이고요 이거는 제가 인증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저 이런 걸로 돈 떼먹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저 믿으세요. 이제 진짜 다 했겠지? 잠시만요 저 끄기 전에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담당자님 혹시 빼먹은 내용 없을까요? 아 잠깐만요 지령이 왔어요. 아 캐릭터 게임 설정하고 줄거리 오케이 여러분 지령이 내려와서 저 이거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앙상블 스타즈란 어떤 게임이냐 2020년 12월
이 부분 편집하면서 다시 봤는데 3분 동안 쉬지 않고 설정을 줄줄 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짧게 요점만 알려드리자면 앙스타는 보신 것처럼 라이브를 하면서 좋아하는 캐릭터 육성하는 리듬 게임이고, 앙상블 스타즈는 이 아이돌 육성 학교에 내가 전학을 간다는 스토리고, 앙상블 스타즈는 졸업 후 연예 기획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이벤트 소개 타임! 물속에 비춰진, 뭐야, 뭐라고 써있는 거야? 물속에 비춰진 흑백 춤! 왼쪽 아래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쪼르르르 물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합치면 되거든요. 세상에, 미니게임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본 게임을 못하겠어. 미니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띠롱띠롱 모으면서 미네르바의 노래 사카사키 나츠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메미아 토리에서 한정 미부일상 룸일상 개방 가능하시니까 돈 팡팡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광고비를 받을 수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아 뭐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나 이거 방금 무지개 떴지? 어?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들도 쉽게 쉽게 뽑으실 수 있으니까 저처럼 많이 많이 픽! 6월 20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참여하셔가지고 오, 저 의상 너무 얻고 싶었는데 왜 못 얻는 거예요? 라고 눈물 흘리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